아, 유아인 씨가 뭐 액땜을 할 일이 한번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 좋은 음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기까지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에 배우 유아인 씨가 네. 프로포폴 마약 네네. 관련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유아인 씨, 저도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보고 있는 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전체적인 정황을 말씀을 드릴 때 음지에 있는 일들이 양지로 많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에 이미 이제 그 재벌가에서 마약 투약 혐의라든지 마약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마약이 많이 이렇게 밀수입이 된다 그런 이제 리뷰를 해드렸던 것으로 걱정이 됐는데 또 이렇게 좀안 좋은 소식을 좀 접해서 좀 마음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 유아인 씨가 뭐 액땜을 할 일이 한번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네요. 아마 유아인 씨가 요번 일뿐만 아니라요. 다른 뭐 이렇게 루머, 다른 안 좋은 일로 한번더 유아인 씨가 포토라인에 설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건 근데 뭐 어떠한 뭐 사람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 요런 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액땜을 할 일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아인 씨가 이제 예전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기까지는 조금 공백 기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향후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는 안 좋은 음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타이밍을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갔냐에 따라서 향후 활동에 있어 가지고 많은 성향이 많이 바뀌겠다라고 사료가 되고 처벌을 받는 거는 확실하게 또좀 처벌을 쓰게 받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인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공인이라는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더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앞으로 더 이렇게 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